이제 이사를 가서 나 안 되시는 분 내가 또 내가 열어봤어요. 사업장. 꼭 집만이 아니라 사업장 누가 옮기라고 한 거야. 아버님 그쪽으로 사무실 옮기신 지 얼마 안 되셨죠? 예. 뭐가 안 좋은데요. 그 잘 되다가 사무실 옮기고 나락인데? 그랬더니 맞대. 근데 왜 옮길 생각을 안 하냐. 돈 너무 많이 거기 투자해서 그 돈 낚아서 못 나온대. 근데 그런 분들이 토고사 같은 걸 해보잖아요. 그분은 1년에 한 번씩 토고사를 해요. 그렇죠. 토고사를 해도 안 되는 토가 있어요. 선생님 이번 주제는 네네. 이사가서 운이 하락하다는 걸 느꼈을 때. 그거는 손님들이 먼저 느껴요. 이사가지 말란 집 이사가가지고 사업이 망한다든지 사업이 안 된다든지 사업을 하는데 돈 벌어서 좋은 집 이사갔는데 망해. 그거는 내 엄청 많아. 왜 그러잖아요. 장사 잘 되는 닭장에서 망했어요. 제가 얼마 전에 1년차 때 손님이 왔었어. 여자분이. 나 솔직히 기억도 없어. 1년차잖아. 그때 애동 때 뭘 알아. 지금도 애동이지만. 근데 내 말 듣고 이사를 하고 그 집 이사라고 뭘 하고 했는데 너무 집이 그러니까 아빠가 사업을 안 잘 된 거야. 6년 만에 날 찾아온 거야. 이 법당을. 남편이 뒤로 왔단 말이에요. 근데 이사를 가고 싶대. 왜 그랬더니 이제 돈 벌어서 이사 가고 싶대. 엄마 이사 가는 순간 아빠 사업 망한다. 내가 딱 그랬어. 그 한마디 했어요. 왜요? 그래서 아니 엄마 아빠 힘들게 빚내고 뭐 내고 이 집으로 이사를 갔어. 이 집에서 잘 됐어 안 됐어? 너무 잘 됐다. 근데 이 잘 된 집에서 엄마가 잘 됐다고 이 집을 버리고 이사를 간다네? 이 집에 그러면은 이 집 터주시니 엄마를 그럼 따라가겠어? 어떻게 하겠어? 안 따라가지. 그리고 엄마 그 배신이다. 맞지 않냐? 어쨌든 간에 이 집에서 돈 벌었는데 엄마 돈 벌어도 이사 가면 내가 엄마 이사 가. 나하고는 상관없다. 엄마 이사하는 순간 아빠 사업도 안 되고 그럴 것이다. 살 생각을 해봐라. 내가 막 풀을 해줬더니 그 말이 또 맞대. 그러니까 집을 내놨었대. 나한테 오기 전에 상담하러 오기 전에 그랬더니 너무 아팠대 몸이.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뭐 이게 취소를 한 거지. 그리고 또 내놨었대. 또 취소 몇 번을 했대. 내가 했죠. 취소할 때마다 아빠가 이런 일을 하는데 그거 할 때마다 조금씩 아빠가 삐러져지. 예. 장난치는 거지 않냐. 내게서 엄마 가가지고 집 들어가면서 죄송하다고 빌어라 그랬어. 아직은 엄마가 이 집에서 더 살아야 된다. 이 집에서 엄마가 아직 내게서 3년인가 5년인가 더 살고 가야지 된다. 저기 내게서 이 집 버리지 말아라. 이 집을 버릴 순간 여기 아빠 사업이 다 망한다 그랬거든. 근데 이 말 안 듣고 이사 가는 사람도 있고 계속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이사를 가서 나 안 되시는 분 내가 열어봤어요. 사업장. 꼭 집만이 아니라 사업장 누가 옮기라고 한 거야. 털을 봐주시는 분이 여기에 풍수지리가 좋고 뭐 그래서 여기를 봐줬대. 또 무속이니 선생님도 거기 좋다고 봐줬대. 근데 그 얘기는 난 안 했었어 처음에. 근데 내가 상담하다가 아버님 그쪽으로 사무실 옮기신 지 얼마 안 되셨죠? 예. 뭐가 안 좋은데요. 그 잘 되다가 사무실 옮기고 나락인데? 그랬더니 맞대.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지금 1년 차부터 이만큼 까먹고 지금 다 까먹고 없는데요. 그랬더니 맞대. 근데 왜 옮길 생각을 안 하냐. 돈 너무 많이 거기 투자해서 그 돈 낚아서 못 나온대. 근데 그런 분들이 토고사 같은 걸 해보잖아요. 그분은 1년에 한 번씩 토고사를 해요. 그렇죠. 토고사를 해도 안 되는 터가 있어요. 아. 그분은 1년에 내가 그 얘기도 하기 전에 그러더라고. 저 1년에 한 번씩 터로 누른대요. 근데 안 되죠. 그래도 정성은 하던 건 하세요. 내가 그랬어요. 그래도 왜 밥을 주다가 안 주면 열받잖아. 그래도 하던 건 내가 이 스톱하지 말고 하라고 했어. 그래서 그분이 제 말을 듣고 이사 생각을 했었어. 근데 또 다른 분한테 물어봤더니 풍수지리상 지금 있는 데가 더 낫다고 했대. 지금 있는 데가 낫는데 왜 돈을 못 보냐고. 그래서 내가 너무 안 맞잖아요. 근데 그분은 이런 거를 엄청 오래 했던 분. 나는 얼마 안 됐잖아. 누구 말을 믿겠어요? 오래됐던 분. 그죠? 그럼 계속 돈 못 버는 거야. 그 사람 돈을 못 벌고 있는데. 그러면은 대표님 같은 만약에 봐봐. 돈을 못 벌고 있었어. 그러면은 자꾸 마이너스만 치고 있어. 그럼 사무실 옮길 거야 안 옮길 거야? 옮겨야죠. 옮겨야지. 그러니까 이게 고집인 거야. 알려주잖아. 이거를 우리 신림 알려줬지만은 또 그분의 조상에서 알려줬어. 그 다시 돈 못 번다고 알려줬어. 근데 고집 부리려고 있는 거잖아. 이사 안 가. 돈 못 버는 거지. 기회를 줬어 안 줬어? 줬어. 근데 어떻게? 기회를 차버린 거잖아.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지.